열공. 네, 벨스 열공의 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눈들김 제5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Give a helping hand, the spirit of Audrey죠. 오드리 헵번의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네요. 오드리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본문 바로 살펴보시죠. The Spirit of Audrey. During World War II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World War II 그래요. 2차 세전 기간 동안에 A little girl and her mother were hungry and sick. 자, 보세요. 주어가 두 개죠. 한 작은 소녀와 한 작은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were hungry and sick. 배가 고팠고 아프기도 했어요. 배고프고 아팠어요. 그런 말이죠. The only food that they could find was grass. 인데 명사 뒤에 food 뒤에 that 나죠. 괄호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서 끊고 일단 이거는 관계사절이라고 여러분들 문법 설명 배우셨죠. 이 대뜸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예, 일단 이거 빼고 보면은 the only food 유일한 음식은 그렇죠? 유일한 음식은 유일한 식량은 was grass 풀이었다. 그리고 이 food를 설명하는 that 관계사절이에요. 대뜸 해석하지 않고 부연하는 안명사예요. 자, 다시 보면 그 유일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they could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은 오직 풀뿐이었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게 풀밖에 없었어요. The little girl felt scared all the time. 그 어린 소녀는, 그 작은 소녀는 felt scared. 느낀다, 느꼈다, feel felt. 어떻게 되는 느낌을 가졌어요? Scared, 겁에 찬, 두려움을 느끼는, 무서웠다, 무섭게 느껴졌다. 자, 그런데 feel 동사 뒤 형용사가 과거 분사가 오게 되면 feel 동사는 그냥 비동사 was나 과거형이니까요. were 정도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The little girl was scared 해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녀는 항상 all the time 두려웠다 이런 말입니다. scared. luckily 다행스럽게도 접속어죠. luckily 운 좋게도 The girl survived. 목적 없이 이 자체로 쓰죠. 그 소녀는 생존했다. 살아남았다. 그죠? 자, thanks to 항상 외워야 되죠. 무슨 무슨 덕택에 누구누구 도움으로 Thanks to the help of others. 타인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택에 그 소녀는 생존했다. One of the groups that 또 명사 뒤에 된 나왔네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를 찾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계사절이야. 일단 빼고 보는 거죠. One of the groups was UNICEF. 그 집단들 중에 하나는 얘가 좋습니다. 유니세프였다. 그 단체들 중에 하나는 유니세프였다. 이 그룹을 설명하는 관계사절 대표죠. 어떤 단체들 중에 하나였냐? That helped her. 그녀를 도와주었던 그룹들 중에 하나는 유니세프였다.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관계사절이 두 개 나왔습니다. Later, 나중에 The girl became a worldwide movie star. 그 소녀는 되었다. 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다. Her name was Audrey Hepburn. 그녀의 이름은 였다. Audrey Hepburn. Audrey Hepburn이었다는 거죠. Audrey Hepburn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 어린 소녀와 이제 그녀 어머니 굶주리고 이제 아팠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출발해서 먹을 수 있었던 거라고는 풀밖에 없었는데 항상 무서워했었고요. 겁에 질려 있었고요. 다른 사람 도움 덕분에 살아남았는데 그걸 도와준 단체들 중에 하나가 뭐다? 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이라고 하는 유니세프 단체였어요. 이 어렵게 자라난 소녀가 후에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됐다라는 거죠. 그녀의 이름이 오드리 헵번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 1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였네요. 여기 나와있던 that they could find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관계사 뒤에, 관계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 명사 뒤에 나와 있는 대트예요. 대트나 WH 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뭐는 뭐뭐 했다라고 하는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V2 앞에서 목적어가 없으니 얘를 목적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대트는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얘를 주격으로 보는 겁니다. 이 주격은 생략이 불가능하고
이 앞에 나와 있던 목적격 태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문법 사항은 또 문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보겠죠. When she grew up, Hepburn became a symbol of beauty. 했습니다. 자, when, 뭐 했을 때, grew up, 그녀가 자라났을 때, Hepburn은 되었다. 뭐가 상징이 되었는데, 무엇의 상징이냐? beauty,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다. 미의 상징이 되었다. She was very popular because of her hit movies such as My Fair Lady and Roman Holiday. 그녀는 였다. 매우 유명한. 그녀는 매우 유명하였다. Because of, 뭐 때문에? 자,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명사나 명사 덩어리들만 와야 돼요. 자, 그녀의 자, 히트 무비, 좀 성공한 영화, 대박친 영화, 그녀의 유명한 좀 성공 흥행 영화 덕분에 라는 말입니다. 이 because of는 앞에 나왔던 thanks to와 비슷한 용례로 쓰입니다. 좀 because of 뒤에는 명사 덩어리들이 와야 된다. 뭐뭐 덕분에 그녀는 유명해졌는데 이 such as like와 같아요. 뭐와 같은 유명한 히트 영화냐? My Fair Lady와 Roman Holiday 같은 예, 이 유명한 영화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뭐뭐과 같은 The Little Black Dress which she wore in the movie is famous even today. 자, 어려움직한데 Little Black Dres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있죠. 그 뒤에 대트나 WH가 나와있어. 우리가 의문사라고 봤던 예, 명사 뒤에 WH 위치가 나왔네요. 거기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동사 찾으세요. Where, were, when 첫 번째 나오는 동사 있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보니까 is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끊고 보자고. 명사 뒤에 대신하 WH가 나오면 다시 볼게요. 명사 뒤에 대신하 WH 우리가 흔히 의문사라고 되는 것들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동사, 두 번째 나오는 동사를 찾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서 끊은 다음에, V1 하는 앞명사, 이렇게 해서 하자고. 어? 이 데트나 더블레진 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일단 괄호 친이 부분을 빼놓고 보자고요. 이 부분을 빼놓고 보면, The little black dress is famous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The little black, 그 작은, 조그마한 검은색 드레스가,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답니다. 근데 그 검은색 드레스는 어떤 드레스냐? She wore in a movie. 영화 속에서 그녀가 입었던 검정색 드레스를 말합니다. 관계 대명사요. 이것도 무슨 격으로 봐야 돼요? 관계 대명사 뒤에 조와 동사 나와 있으므로 이런 목적격으로 본다. Many people still love her style.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을. 문체는 아니죠. 옷 입는 스타일을 얘기하죠. 옷 입는 스타일을. 예. 두 번째 문장에서도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관계대명사. 지금 이 출판사의 제5장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한 거죠.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The autumn of 1987 was a turning point in Hepburn's life. 1987년의 autumn, fall이죠. 가을은 였다, 뭐였다? A turning point, 전환점이었다. 인생의 큰 계기란 말이죠, 계기. 햇번의 인생에서, 햇번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된게 1987년 가을이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겠죠? She went to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Macau. 했어요. Macau도 되고요. 네. 그녀는 갔다. 어디에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한 국제 음악 축제에 갔습니다. 어디에서? Macau에. 우리가 마카오라고 그러죠. 마카오. 저 마카오에서 열린 한 국제 음악 축제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1987년이겠죠. Many people donated money. 돈 냈다. 그죠? 돈 냈다. Donated money at the festival. 끊게요. 접속사 앞에서 끊을게요. 저 많은 사람들이 donate, 기부했다. 돈을. 그 축제에서. 그리고 and the money went. 그 돈이 went to UNICEF. 갔다. 직역하세요. 그 돈이 갔다. 그 돈이 갔다. 어디로? 유니세프로 갔다. 유니세프는 어떤 단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 세계에 힘들게 사는 국제연합 아동기금 단체라는 거죠. 예, 국제적으로 예, 전 세계 힘든 아동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단체입니다. Thanks to her fame. 명성이죠. 그녀의 명성 덕택에 thanks to
UNICEF collected more money than ever before. 그랬어요. Ever before라는 말을 외우면 좋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UNICEF는 collect, 수집했다, 모았다. More money, 더 많은 돈은 무엇보다? Than ever before, 지금까지보다.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았어요. Hepburn realized that her fame could help others, so she became a UNICEF goodwill ambassador. 그녀는 realize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현시켜다와 깨닫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현시켰다라기보다는 알았다, 깨닫다의 의미가 더 좋겠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허허, 이번에 이 대표 정체가 뭐냐라는 거지. 이제까지는 명사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WH나 명사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트였었어요. 그렇죠. 명사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트는 해석을 하지 않는 관계사였다. 근데 이번에는 동사의 뒤에 나와 있는 대트예요. 얘는 해석해야 돼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돼. 햇반은 깨달았다. 뭐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Her fame, 그녀의 명성이 to help, could help others, 타인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So, 그래서 그녀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을까? UNICEF,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그게 친선이라고 그러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ambassador, 대사. 그녀는 UNICEF의 친선 대사가 되었다. 그렇죠? UNICEF Goodwill Ambassador, UNICEF의 친선 대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그녀가 나타나면 모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명성만 가지고도 타인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렇죠? Okay. 제 본문 3 살펴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넘기시고요. 그림도 좀 가끔씩 보세요. 일부러 텍스트 내용에 맞는 그림을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본문 3 들어갑니다. 자, first, happened when to Ethiopia, in 1988. 이제 첫 번째로 우선, happened은 갔어요.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언제? 1988년대. 아, 우리나라는 1988년에 올림픽 열리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서울에서.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은 그때 당시, 이디오피아에 갔습니다. There, 거기에서, 반좀 쉬셔야죠. She brought food to hungry children. 간단한 사형식 동사가 지금 삼형식 동사로 용례가 바뀌었네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죠. Two hungry children은 전명구니까 문장 형식 요소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녀는 bring brought,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Hungry,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1988년에 가서 배고픈 아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거죠. She was shocked. 수동태로 항상 써야 됩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Because, 이번에는 of가 있다 없다 없네. 왜 그랬을까? Because of가 없는 경우에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because 뒤에는 항상 주어와 동사의 문장의 형태를 갖춘 형태가 와야 돼요. 자, because와 because of은 다르다. 자, 그녀는 she was shocked.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their lives. 이땐 삶이에요, 삶. 누구의 삶이? 이 배고픈 아이들, 그들의 삶이 were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그렇죠?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린 배고픈 아이들의 삶이 매우 궁핍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After that, 그 이후에 she volunteered in other countries. 자, volunteer가 동사로 쓰여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그런 뜻이고요. She volunteered.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도. In 1990, 1990년도에 she visited Vietnam to hand out medicine and support clean drinking water programs. And, 병렬 연결 접속사를 중심으로 and 뒤에 support라고 하는 동사, 현재형이 원형이 쓰였죠. 그러니까 and 앞에도 handout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어. 근데 handout을 보니까 to로 지배를 받고 있네. 그러므로 support도 to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he visited Vietnam. 그녀는 방문했어요. 베트남을 왔다 갔다 이동 동사 움직였죠. 그 뒤에 to 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handout, medicine.
약품을 핸드아웃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clean drinking water programs를, to, 위해서가 중요하죠. 자, 그 1990년도에 그녀가 베트남을 방문한 목적은, 자, 핸드아웃 나누어주다 배포하다죠. 약을 나누어주고, 그죠? 핸드아웃 제공해주는 거죠. 핸드아웃. 그리고 clean drinking water, 깨끗한 식수예요. drinking water program. 깨끗한 식수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support, 후원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Her last trip was to Somalia in 1992. 일단 끊을게요. 그녀의 마지막 여행은 이었다. 어디로 향하는 것이었다? To Somalia. 소말리아 행이었다. 1992년도에. 그녀의 마지막 여행은 92년도에 소말리아, 여기도 어려운 나라죠? 소말리아로 간 것이었고, and she passed away the following year. 일단 이거를 두지 마시고, 요것부터 보세요. pass away. 이거 외우세요. pass away. 멀리 통과해 가다. 강을 건너가신 거죠? pass away. 예, 돌아가시다, 숨을 거두시다. 그런 말이요. 작고하다. pass away. 1992년도에 소말리아에 간 것이 마지막 여행이었고, and 그녀는 passed away, 돌아가셨습니다. The following year,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93년이 되겠죠. 1993년. 그렇게 된 겁니다. 자, because of와 because 주의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Many people praised her beauty and style. 많은 사람들이 praised, 칭찬했습니다. 뭐와 무엇을?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가 언니는 스타일을, but 그러나 happens real beauty,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was heart,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To honor her, 컴마 찍었네. 중요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용법이죠. 얘가 to do 동사이고요. to 부정사가 문장의 첫머리에 컴마로 구분되면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10개 중에 8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고등부에서 합니다. To honor her, 그녀를 안어하기 위해서, 뭐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UNICEF made a statue, the spirit of Audrey. UNICEF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었어요. 조각상을. 뭐라는 조각상? 동격입니다. The spirit of Audrey. 아드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물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각상을 만들었어. 예. People who respect her keep her mission alive. 어이구, 어려워하지만 명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라고 알고 있는 WH 나왔지. 괄호치고 첫 번째 동사 찾으세요.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두 번째 동사 keep, 생각나요? 그러니까 관계사 해석 비법의 원칙에 따라서 V2 앞에서 끊습니다. 여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끊어야 되지. 그리고 이걸 빼고 보자고. 자, people keep her mission alive. 이게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keep 요거 하나 알고 가면 되죠, 뭐. keep 목적어, 형용사구죠. 뭔가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뭔가를 어떠어떠하게 하다, 그런 말인데요. People kept her mission alive. Alive가 살아있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네. 그녀의 임무를, 사정, 미션, 그녀의 사명을 살아있도록 한다. People keep her mission alive.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에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사명을 여전히 살아 숨쉬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유지한다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People who respect her. 그녀를 respect,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쵸? 그녀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명을 아직도 살아있게 한다, 이 말은 이어가고 있다. 그쵸? 그녀의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Her favorite saying shows her mission. 주어는 saying이에요. 말이죠. 그녀의 유명한 말은 보여준다. 그녀의 임무를 미션을 보여준다. 자, as you get older, 어려운 게 나왔네. as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만큼이라는 만큼이나 뜻이 많은데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as가 이렇게 비교급 구문과 쓰이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뭐뭐 함에 따라. 자, 결국 이 말은 뭐뭐 하면서 이런 말도 되겠죠. get 뒤에 형사가 나와 있으니까 계속 become이에요. As you get older,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너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remember you have two hands. 이거 명령문이에요. 기억한다가 아니죠. 기억하세요예요. 뭐라는 걸? that 생략 적으시고, you, 여러분들이 손두 개를,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자, 바운더리가 몇 개? 두 개 나왔네. A, B. 자, 그러한 맥락에서 one is blah blah, the other is. 대단히 중요한 문법 시험이죠. 예, 하나는 뭐뭐하고, the other. 아, 다른 하나는 아니에요. 바운더리가 두 개니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아셨죠? 주어진 조건이 두 개일 때, 하나는 뭐뭐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뭐하다라는 표현. One is blah blah, the other is blah blah.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손이 있다는, 손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하나 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그죠? Before, 뭐뭐 is for, 뭐뭐 위함이다.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를 썼어요. One is for helping yourself. 하나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을, 너 자신을 돕는 것을 위함이요. 너 자신을 돕는 것을 위함이요. And the other is, 나머지 한 손은 is for helping others. 타인을 돕는 것을 위함이다. 와, 멋진 말이죠? 유명한 말 했나 봐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한 것이다.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저는 오드리 헵번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를 약 30년 전에 40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맞는가 몰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클락 게이블이라는 그 유명한 남자 배우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그렸을 때 나왔던, 남부 대지주에 따라서 망해버린 모든 대지에서 다시 이렇게 일으키 세우는 그 멋진 여성으로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제 5가에서 오드리, The Spirit of Audrey, 오드리 정신을 살펴봤네요. 우리 전국에 계신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공!